그렇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지금 제일 족 같은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루트군 씹새끼야. 웨스포에. 형이 씨발 컨텐츠 다 짜놨는데 웨스포 하냐고 개새끼야. 연보성 등장하면 내가, 아니 보성이가 비번만 켜라 그랬지. 뒤지게 또들 맞고 싶냐 진짜? 형 집에서 일좀 배워볼래? 카누 임마, 형이 말 한마디만 하면 땀 뻘뻘 흘린다고! 다음부터 좀 조심해주세요. 자, 일단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K라고 하고요. 오늘 뭐, 제가 어제 좀 쉬었죠. 어제 쉬었는데, 제가. 자, 일단 형들. 다 주변에 알잖아. 입술 좀 달라요. 자, 잠깐만.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어찌됐든 이렇게 루트군 때문에 스포가 됐는데 그게 다 나올 거 아는데 지금부터 연기를 합시다고. 연기를 하고 채팅창도 연기를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아는데 연기를 합시다. 피해야 왜 화났냐 왜 빡쳤냐. 자 시작합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제가 어제 방송을 왜 쉬었냐면 봉준이는 왜 자꾸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봉준이는 저는 왜 자꾸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어제 그왜 쉬었냐면 이틀 전에 방송에서 뭐 보성이가 또뭐 썩순이, 썩어, 썩뺀저스 이런 드립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걸 뭐 유쾌하게 넘긴다 넘긴다 하려고 해도 제 팬들은 이미 너무 많이 화가 난 상태고 그리고 뭐 저는 까도 그래도 제 팬들 까는 건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팬들도 너무 많이 화가 난 상태고 그리고 저도 멘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왜냐면 뭐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방에서 좀 약간 얘기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무슨 보성이가 주동자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어제 쉬었습니다. 어제 쉬었고 뭐 방방바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보성이 팬덤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잠깐만요. 석하. 씨발 운동해. 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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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세. 아, 저 진짜 여러분 진작에 왔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석하 아직 정신 못 네, 차렸네. 루크군님 야, 별풍선 그럼 예를 들어서 등장 니 걱정. 들어오는데 니 들어오는데 뭐 내가 똥 하라 그러면 너는 그냥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저요? 저는 뭐 그럼 예 앞으로 너를 계속 똥이라고 부르면 돼? 그거는 아니죠. 예 솔직히 말해서 니가 똥이라고 하는 거 너한테 똥이라고 하는 것도 니가 기분 나쁘잖아. 그쵸 그래. 맞습니다. 근데 썩은 계속 할 거야? 예? 근데 썩은 계속 할 거냐고. 시그니처 아니신가요? 시그니처라니. 그걸 또 박광호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니도 형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안 합니다.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반성 많이 했다고? 했겠냐? 아니, 저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막 논란 돼갖고 막 이렇게 왔는데, 전 아직도 그래요. 뭐. 썩벤져스는 솔직히 말할게요. 미안한 감정 0.1g도 없어요. 하지만! 썩순이 드립은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방송에서 왜냐면 KB는 비하해도 돼요. 저랑 친하고 인간이랑 티키타카 한다 했는데 이제 K형 팬분들을 비한 건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썩으라고 하는 거 싫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상렬이한테 갈게요. 예. 네. 아 장난이고 저는 아니 BJ가 당사자가 진지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근데 서거는 너무 어감이 좀 안 좋잖아. 미쳤죠 어감. 어. 미쳤다고? 또라이급이죠. 그 방송 쪽으로? 예. 그래? 아니 그럼 나도 앞으로 똥보성이라고 그래. 아, 똥보성도 어감 미쳤죠. 어감 미친 게 몇 개 있어요. 뭐 시봉새, 서거, 족구 뭐 이렇게 똥보성, 현보성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님께서 정말 진중하게 아 이거는 왜냐면 또 K형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 또 신경 또 쓰니까 어 저도 하면 제가 자숙을 하겠죠. 예. 그래봤자 술 처먹으면 또 할 거잖아. 예? 얼마 전에 또 술 처먹고 나서 사고 존나 쳤더만. 그 근본이 다 너 때문인 거 알잖아. 예. 그것도 준비가 돼 있고. 어, 하여튼 니는 어? 오늘 네가 잘못한 거 없다 이거지? 저는 하나 있다면 하나죠. 뭐. 썩순이. 하지만 썩벤져스 썩어드리면 솔직히 말할게요. 미안한 감정 0.1도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죽음의 재단을 준비했습니다. 뭐 보성이가 이렇게 타비 디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디스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이번 사건을 주제로도 해서 많이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판사님부터 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깔끔하게 준비했으니까 자 판사님 들어와주세요. 뭐야? 어 판사님 반갑습니다. 오른쪽 조금만 가시고. 아 판사님 비주얼 이거는. 아 판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어서 오시고요. 아니 이게 또 아, 예.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사건 번호 827번 어, 네. 연보성 그리고 K의 재판을 맡은 최 판사입니다. 자 오늘 중립에 의거해서 진행을 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우선 좀 나누시죠. 네. 아니 그냥 연보성이 족같습니다 판사님. 어떤 네. 면에서죠? 그러니까 얼굴부터가 비호감이에요. 얼굴 비호감. 그리고 술 센 척하고. 왜 이렇게 잘난척을 하는지 방송 켜기 전에 해 풀 메이크업 하는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것도 맞습니다. 예. 얼마나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풀 메이크업 안 하고 저렇게 방송 안 하는지. 예. 어쨌든 오늘 재판은 가해자가 연보성 씨로 지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연보성 씨?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피해자가 K씨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보성 씨의 타비제의 어떤 이간질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K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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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 잘하네. 잘 어울리네. 많이 가봤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먼저 우리 K측 변호사를 먼저 만나볼까 하는데 연보성 씨 먼저 할까요? 네, 연보성 씨 먼저. 가해자 연보성 씨. 예. 변호사 대동하셨나요? 네, 대동했습니다. 좋습니다. 연보성 씨 변호사 들어와 주세요. 법무법인 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성 씨 변호사 입장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 K 씨, 네네네 재판장으로서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요즘에 왜 콘텐츠 합니까? 그냥 재밌어서 합니다. 이거 생태계 파괴 아닙니까? 아 생태계 파괴라니요. 저도 이제 할 때 돼서 하는 거죠. 이러다가 또 먹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판사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 알 것 같습니다. 뭔가요? 오로지 남상렬. 잠시만요. 예, 아, 연보성 씨 예. 오늘 본인이 예. 타비제이 발언 때문에 아, 예, 예. 아, 아 좋습니다. 아! 자 첫 번째 변호사님. 연보성 변호사! 야 나 이런 변호사 시킬 적 없어! 김정은이잖아 이게 어떻게 변호사야! 앉아! 내 변호사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 일단은 저 처음 뵙거든요 진짜 방송적으로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겔주님 아 예예 예. 아, 예, 저도 아, 인방길로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는데 아, 이렇게 겔주님을 실제로 뵙게 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예예예 예, 예. 저도 잘 부탁드려요 예, 예, 예. 같은 동문이기 때문에 예, 예, 아, 그렇죠 예, 예. 같은 또 거의 예. 뭐 선배님 선배님이세요. 예. 자 우선 연보성 씨 가해자 연보성 씨를 변호하게 나온 법무법인 칸초의 아 우리 노래하는 코트 변호사님. 원래 제가 판사인데 네네네. 성지고 부상판 부장판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변호사 자격으로 이렇게 네. 아 맞습니다. 네. 죄송한데 근데 판사 외 테이블에 팔을 올리죠? 아 법정 모독인가요? 아 지방이 예.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무거워서. 어쨌든 재판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 무게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죠 K 씨의 변호사 입장해 주세요.
니 죽었다 니오늘. 누군데? 내 변호사 존나 세다고 니 죽었다 니 진짜. 그 새끼 나오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많이 느리네요. 그러게요. 네, 느린 편해. 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변호사 늦게 오면 이거 퇴정입니다. 야, 들어와 주세요. 아 씨발. 제 변호사입니다. 예, 네, 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변호하러 왔습니다. 왜냐? 당신 이제 썩어 드립 전에 원래 본키였어요. 맞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오늘 변호하러 왔습니다. 저 변호사님 승산 있습니까 이거? 아 승산 있습니다. 아, 승산 있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예. 우리에겐 방방바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방방바라는 무기 예. 거기 앉으시면 되고. 자 법무법인 호남용달의 김봉주 변호사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자리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우선 저희 변호사들과 판사가 왔기 때문에 우선 이 고소를 진행을 하신 고소인 K씨 네네네. 확실하게 좀 본인이 지금 개인 방송에서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 재판이 왜 시작된 겁니까? 자 이 재판은 일단 뭐 그 가해자님께서 뭐 썩어 드립을 치고 그리고 썩순이 재팬들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기 초점 좀 잡을게요. 예예예. 예, 예. 이거를 왜 이렇게 오토로 맞춰놨어요? 오토 아닙니다. 제일 왼쪽으로 땡. 아 루트군 불러 루트군. 아, 아 이거, 세팅 계신 루트군 불러.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 저희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새끼 의뢰인. 남캠. 아 의뢰인이죠. 네네. 의뢰인께서 이제 남캠이기 때문에 이거 C920은 원래 뒤에 있으면 초점 잃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920 써요? 브리오로 바꿔야 되는데. 아, 브리오로 바꾸세요. 저희 의뢰인께서 이제 분칠만 맨날 하다 보니까 이 캠밖에 못 씁니다. 예. 변호사 맞나? 아 예. 좋네 좋네 분위기 좋네. 다음 콘텐츠 때 카메라 무조건 바꿔 들어가겠습니다. 합니다. 예, 자 김봉준 변호인, 예. 변호인은 의뢰인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같은 편끼리는 예. 좀 자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더 얘기하시죠. 그래서 연보성 씨가 네. 아, 자기를 이제 썩이다, 네. 아, 썩어다.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판사님. 예, 예. 도대체 예. 썩어라는 그 드립은 예.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뜻이 뭔지 이게 예. 좀 약간 여쭤보고 싶네요. 썩어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예. 예. 얘기를 예. 좀 일단 예. 썩어의 유래에 제가 대해서 말씀드릴 어원이 아, 예. 예. 맞아요. 궁금합니다. 예. 지코 형이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커맨더 지코 박광훈 씨께서 예 이거 왜 이렇게 썩었어? 거기에 너무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예.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커맨더 지코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광어를 드시다가 광어를 드시다가 썩어 이거 썩었네? 변호사님 변호사님 예. 어감 미쳤죠? 아 근데 어감은 본키보다 더 미친 거예요. 예예예예. 예 그래서 일단 썩어가 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 안티들이 진짜 저를 너무 싫어하는 안티들은 썩어라고 부르고 좀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사람들은 광어라고 부르고 제 별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은 K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팬들을 썩순이라고 비하했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뭐 예. 아, 잠깐 재판장님 예예 예. 우참하지 마세요. 아, 아니요 우참하지 마세요. 아니요 변호사님 예, 예, 예. 우참하지 마세요. 썩순이라고 말한 그 말한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썩순이 이전에 본인 팬들을 부르는 다른 용어가 있나요? 뭐 캐순이죠. 캐순이 캐순이라고 하는데 캐빡이 캐빡이가 제일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 것 같고 네. 썩순이 알겠습니다. 자 좀 포인 웃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자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사건 번호 572번 자 썩순이 및 썩어 아 잠깐만요. 공정한 재판장님. 아, 이 사람이,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왜 계속 실룩실룩거립니까?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그, 아니, 가해자가 이런 거는 좀, 제재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럴 거면 이러면 이 신성한 법정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예. 아, 이건 사실 방방바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저도 방방바로 같은 크루원인 남순이에게 남요광이라는 드립을 쳤습니다. 요광순이. 남요광 재밌지 않아요? 어감 또라이급 맞지? 어감 또라이급이지 맞아. 와 요광 제대로 되더라고 요즘에. 맞아 맞아.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방방바 vs 팬비아도 예. 제가 좀 이따가 컨텐츠를 준비해놨고 일단 요거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저는 뭐 타비제이 발언 어디까지 가능한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예.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자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타비 발언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인 측 변호인 김봉주 씨 예. 예 얘기하시죠. 일단 이 새끼는 인방겔의 장난감 새끼예요. 인방겔, 왜냐? 네. 이 인간이 인방겔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방송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이게 비하인데도 비하 같지가 않아요. 예. 네.
이거는 왜냐면 얘는 그냥 유쾌하게 이러면서 썩순이 여러분들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다 대고 썩순이 팬분들 K 팬분들께서 K 팬분들께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 싫어하는 티도 못 냅니다. 왜냐? 방방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팬 이미지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저희가 네. 또 인방을 또 하고 있는 BJ들이고 또 재밌게 유쾌하게 넘어갔으면은 사실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방이라는 것은 오. 정말 당사자에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썩순이라는 게 사실 그 서버한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네. 기분이 나쁜지. 기분이 나쁘답니다. 어제 방송 다시 보고 댓글이 난리가 잠깐만요. 아니 그래 좋아요. 방방바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보성이 나한테 하는 거 이런 건 다 방방바가 되죠. 근데 팬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냥 이 새끼 좋아하는 죄밖에 없는데 걷다 대고 뭐 썩어가지고 아니죠. 팬이가 되고 팬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이 이게 죄군이에요. 잠시만요. 아니 판사님을 그렇게 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는데 어 저렇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어 기분이 나쁘다. 케이야 좀 얘기 좀 해라. 아니 그러면 또 본인도 본인 방송에서 유쾌하게 또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맞습니다. 천둥이라든지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유쾌하게 돼요. 만약에 얘한테 뭐 똥보성 이런 거 네. 유쾌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똥보성 팬분들한테 욕을 한다. 아니 도대체 팬분들은 무슨 잘못이길래 비하를 들어야 합니까? 잠시만요. 판사 네. 궁금한 게 있는데 KC의 팬을 비하하는 게 썩어, 썩순이라면 연보성 씨 팬들을 비하하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뭐죠? 연기! 똥키! 연기 똥키! 똥키! 뭐 많이 똥키죠, 있습니다. 똥키죠 똥키. 자 그러면 연보성 씨는 예. 연기 똥키 본인의 팬들을 비하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가요? 저는 씩 웃어요. 왜요? 맞는 말하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근데 이건 있습니다. 예, 유쾌하게 끝머리에다가 예. 이름 끝머리에다 퀴를 붙이는 거는 사실 약간 조금 예. 이건 사실 파키 말고는 아무도 적용이 안 돼요. 네. 퀴 끝머리 퀴 붙이는 건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예. 하지만 썩순이 유쾌하잖아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키가 네네. 낫지, 봉키 이런 것처럼 낫지. 나 살다 썩순이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썩순이가 뭡니까 썩순이가? 예? 썩어랑 빠순이랑 합친 거.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이기려면 조금만 맞춰주세요. 아니 이거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염퀴 똥키라는 발언을 철구 빼고 또 누가 했나요 본인한테? 저한테는 없죠. 아무도 못하죠. 본인이 잘 나가니까. 왜 why? 당신보다 시청자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나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닙니까? 연보성이 뭐 이렇게 썩순이 그리고 봉키 그렇죠. 이런 드립을 치잖아요. 네. 이거는 인방계에서 민심 안 좋은 사람들 까요. 에이 아닙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K님이 뭐 인방계를 민심 안 좋다 이렇게 까는 게 없어요. 저는 예. K님을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BJ이기 때문에 자 예?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보성씨 그렇다면 그 본인의 의견을 입증하기 위해서 KC의 콘텐츠 중에 인정하는 콘텐츠 말씀해 보시죠. 먹방. 자 보세요. 먹방 존나 잘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이 신성한 법정에서 존경 아니 잘했던 콘텐츠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먹방밖에 없어. 이거 비꼬는 겁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예. 제가 잘한 콘텐츠 뭐 있죠 최근에? 예. 먹방. 어 맞네요. 어 인정하겠습니다. 아, 잘해요. 시청자 먹방으로 7,000명 없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떤 거요? 도방. 아 도방. 네, 인정합니다. 도방 먹방.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너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비 발언. 타비를 비하하기 전에 그 전에 타비에 대한 발언.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한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보성 씨 측 변호인 사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끄트머리다 퀴를 붙인다 이거는 약간 정말 비하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끄트머리 순이 붙었잖아요. 예, 순. 이거 아니 기분이 더 나빠요. 왜요? 아니 키가 좀 약간 그나마 그래 그렇고도 하는데 아니 썩순이가 뭡니까 썩순이가? 자 저는 제 팬들 다른 BJ들이 알라견이라고 자, 다 맞아요. 아니 저는 저 유쾌합니다. 유쾌합니다. 사실 그 BJ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큰 예. 단어들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라견들 어서 오고라고 얘기하면은 늘 팬들도 유쾌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건 좀 약간 퀴를 붙이지 않는 것은 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도대체 팬비아 안 하면 방송 못 합니까? 예? 아니 팬비아 안 하고도 방송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팬비아를 당하면서 이 사람 방송을 봐야 되는 겁니까? 비아가 애초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비아가 아닙니까? 아니 빠순이가 썩었다는데 그게 왜 비아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잠깐만요. 제발 왜 비아가 아니에요? 썩었다는데 당신 썩은 거 냉장고에 있습니까? 예? 김봉준 씨. 이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 건물 옥상에서 그냥 괜히 옥상에서 지나가시는 뭐 행인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봉기 새끼들이라 하고 그렇게 전에 비하를 했었어요. 그거는 잘못입니다. 잠시만요. 그것도 시작된 게 바로 이 사람. 아, 왜요? 이 사람이 그렇죠. 먼저 야 이 봉기 읍읍들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입으로 연타석을 친 겁니다. 제가 봉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새끼 변호할 자격 없네요. 왜냐? 이겼어, 저는 이겼어. 제가 이거 변호사로 온 이유. 네. 저는 팬비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 인정입니다. 이거 7년 동안 방송하면서 찾아오시는 분 있으면 네, 제가 네. 이거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먼저 팬비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팬비아를 했다. 그거는 이건 방방바 이거 성립이 안 되고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어떻게 보면 아니, 자, 변호사님 네네. 일단 이 지금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건 좀 이따 다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요 주제에 대해서만 네. 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네. 자 저는 딱 정해서. 예. 퀴자만 안 붙으면 됩니다. 퀴라는 건 좀 기분이 나빠요. 제가 팬 입장에 생각이 봤을 때 오 나를 퀴? 바퀴벌레 퀴 아닙니까? 그럼 기분 나쁘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퀴는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네. 면역력이 생겼는데 네. 이게 다시 한번 말해 썩순이가 이게 네. 좀 어감이 또 들었을 때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그런 단어이기 이게 때문에 이게 정말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딱 그겁니다.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가축 뭡니까? 철구 팬들 예. 보고 이제 가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축이 형들 어서 오고 라고 그렇죠. 얘기했을 때 예, 이거는 그냥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철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남캠 문화 그거에 아직도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남캠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남캠을 좋아하는 그 팬들은 도대체 뭔지이기 때문에 왜 도대체 썩순이라는 별명을 들어야 돼요? 그럼 서로의 방송이 뭐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잠깐만 아 조용히 보세요. 아니 만약에 이 사람이 방송을 했어요. 갔는데 그러면 네? 연보성이 와 가지고 썩순이들 어서 오고 이랬을 때 씨발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자, 변호사님 예, 해주세요. 썩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 이 새끼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예. 왜 썩어라는 별명을 가져가지고 그럼 네. 그 만든 직구형이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K씨 그러면 네네. 썩어라는 별명의 어원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이 썩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여쭤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웃지 마세요. 일단 아니, 광화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광화 닮았잖아요. 자 잠깐만요. 예. 그러면 예. 애초에 당신 잘못이네 씨발. 저요? 당신이 나 광화 만들었잖아. 맞나요? 그래서 지코 형이 광화 보고 썩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와 예리하다 예리해. 저는 광화까지는 이제 썩었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광순이 괜찮잖아요. 광순이. 네. 오, 이게 본인에게 얼마나 유쾌한 이미지입니까. 횟집 예. 앞에서 야방하다 지나가다 수족관 같은데 광화가 있어요. 예. 그럼 BJ들은 한번 들이칠까 말까 하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그래 아우 뭐 K가 있네 이 정도는 되는데. 네. 저는 궁금하게 K님 정말로 네네네. 광어 광고 들어온 적 없어요? 잠시만요. 광어 광고 들어온 적이 없고 예. 그 뭐야 원래 팬들이 광어 사진 찍어서 너 여기 있네 이러면 사진 보여주는데 예,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도 예. 네. 저한테 사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요. 아버지한테 광어 사진을 딱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 근데 광어까지는 또 유쾌하게 받아들인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연보성 씨. 예. 어머님이 연보성 씨한테 뭐 똥에 관련한 사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럼 일단 결론적으로 타이벌 어디까지 가능한가는 뭐 상대방이 유쾌하다면 할 수 있다. 네. 상대방이랑 친하다면 할 수 있다. 잠시만요. 네네. 친하다는 기준이 또 애매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 네, 제가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아, 제 말도 이 새끼 왜 진행합니까? 예. 아니 진행하려고 판사님 모셔놓고서 이 새끼가 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주제가 1, 2, 3, 4, 5로 나눠져 있는데 대본 파괴해! 대본 파괴하고 해 그냥 아 뭐 대본 파괴해도 됩니다. 대본 네, 파괴 즐겁게 네. 왜냐면, 가야죠. 왜냐면 준비한 영상들이는 요런 게 아 영상 있으니까? 네, 영상들이 아 영상은 보고 가야죠. 영상은 보고 가야죠. 상렬이 따고 싶대잖아! 잠시만요. 이 자리에 없는 BJ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현우 형 따고 싶대잖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방바 대 팬비아. 이게 참 아다르고 다르다고 어떤 면으로는 유쾌하게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면으로 불쾌할 수밖에 없는 방방바 대 팬비아. 관련한 영상이 바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준비를 또 또라이 했네요. 자, 우선 배심원 분들이 약 6만 명 넘게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얼마라고 하는데 얼마 아닌 게 보도록 뭐라? 하겠습니다. 캠 좀 키고요. 뭐 볼게요. 예. 이게 얼마 전 영상입니다. 아, 저 보고 판단했습니까? 아, 이거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네, 봐주세요. 증거하면.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네. 얼빠라고 하는데 얼빠 아닌 게 뭔지 알아? 로렌이랑 약간 달달 긁혀봐. 근데 얘는 얼굴 안 보고 얘가 하은이, 내가 봤을 때 하은이 스타일은 안 보네. 그 진짜 약간 자기 좀 바보야. 내가 봤을 때 딱 이런 관상이 딱 뭐 보냐면 뭐. 지인 보네. 노랜 지인 막 케이 막 이런 거 노리고 한 거 아니야? 아, 딱 맞지 여러분들. 아니, 무슨 지인을 하고 나신 썩순이네 썩순이. 자, 계속 영상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 계속 영상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 봐요 남자 볼 때? 딸 밑에 없어. 이 새끼 이것도 했어? 어? 아, 이제 한 마디 할게. 썩벤져스. 아! 내가 상황카드 보냈네 신고라고. 죄송합니다. 왜 그래? 내가 말하면 어감이 찰지네. 씨발 썩벤져스가 뭐 어때서? 저형도 막 드립치도 막 봉지 새끼들 말하면서 씨발 그냥 유쾌하게 넘겼는데 뭐 씨발 썩벤져스가 뭐 다 있잖아 그 드립치는 거잖아 존나 열받게 하네. 자, 이거 씨발 존나 어이없네. 뭘 상관내야 이 새끼들아. 썩벤져스 니들 막 드립치잖아. 좀 더 있습니다. 나 진짜 나 이건 인정이지. 폭주가 아니라 어쨌든 존나 빨라. 존나 빨라 인정. 드립으로 하는 거지. 뭘 씨발 썩벤져스가 뭐 어때서 다 드립하잖아. 다 씨발 썩벤져스 뭐 어때서 썩순이랑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아, 이 새끼 내 앞에서도 했나요? 자, 자료 그만 봅시다. 아, 잠시만요. 예. 계속 봅시다. 뭐야? 오! 아, 진짜? 썩어를! 개새끼야, 씨발. 아, 봉준씨가 말리네요. 하지 말라고. 저는 이거 오늘 왜 이런 거 안 돼? 아니야, 돼. 오늘 비글즈에서 오늘 재밌던 유쾌해졌더만 K 형 오늘 인정할 쪽 비글즈에서 오늘 낙가 미친 콘텐츠 나왔어. 낙가. 아, 그래도 여기 있잖아. 이게 그때 영상입니다. 야이 봉. 어? 봉. 야, 나 빠질게. 어? 아, 왜 한잔 해야지. 어, 무서워. 야이 봉치발레 죽는다. 요렇게 영상이. 네. 아, 저 이거 네네네. 이거 재판을 떠나서 네. 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 네.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봉기벌레 새끼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봉기벌레 새끼라고 하고. 아, 근데 저거는 네가 사람 새끼입니까 이씨. 예? 저거는 또 지코링이 유도를 해줬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유도를 지코링이. 다 떠나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했냐고요. 네, 전화는 기억합니다. 다음날 아 민심 조졌다. 봉준이 팬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봉준이 팬분들도 재밌다고. 아, 진짜 그날 별풍선 엄청 많이 쏴줬습니다. 그럼 넘어가도 되죠. 동박이 형님들이 그날은 와 보성아 이건 자. 재밌었다 하면서 별풍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많이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말씀 잘하신 게 아까 예. 전에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썩벤져스라고 했을 때 예. 게스트들 표정 한번 보셨습니까? 예. 보셨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육회 상쾌 통쾌 아니었나요? 도대체 불편해하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육회 상쾌 통쾌였습니까? 아, 다들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왜 재밌잖아. 혼자만 재밌으셨지 않습니까? 아, 근데 술을 예. 먹다 보면 아무래도 BJ들이 예. 좀 약간 그런 게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심신미약이지 <자, 웃음> 않잖아요. 심신미약이면 잘못했다는 거네요. 술 먹고 나서 심신미약 상태 주장을. 네, 술을 예. 먹었기 때문에 예.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안 돼. 심신미약이라는 게 참 족같은 법인 게 이건 진짜 내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술 먹고 다 해도 됩니까? 아, 안 됩니다. 예? 아니, 술 먹고 뭐 이렇게 때리면 그거 다 되는 겁니까? 심신미약으로? 안 됩니다. 술 먹으면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판장님? 그렇죠. 예.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제출했던 영상 중에
반 이상은 술을 안 먹고 한 발언 아니야? 그러면 이 새끼는 사형에 처해야 되죠. 술을 안 먹고 저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나온다.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방갤러 네. 그 자체죠. 잠시만요. 연보성 씨. 예. 판사로서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팬비아가 많고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많은 팬비아 단어들이 있고 많은 BJ가 있는데 유독 예. KC를 향한 팬비아가 많은 건 특별한 좀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봉키에서 이제 썩이로 갔나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준이가 잘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냥 단지 어감이 좋아서 했던 것 뿐입니다. 아니 이게 씨발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단 뭐 날씨가 좋아서 날이 좋아서 이것도 아니고 어감이 좋아서 어감이 좋아서 아 들어보세요. 어감이 좋아서 뭐 도깨비입니까 당신이? 예? 네, 염깨비입니다. 아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뭐 오감이 좋아서 아 그럼 당신 계속 웃지 마세요. 지금 변호하러 왔는데 자기도 웃기잖아요. 자기도 재밌거든. 본인도 재밌으니까 지금 웃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내 팬들은 화났다고요. 네. 좋습니다. 뭐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연보성 씨 예. 궁금한 게 있는데 탑 팬들을 비하했을 때 아까 중간에 그 채팅창 활성화된다 하면서 시익하는 모습이 있는데 확실히 탑 팬들을 비하했을 때 뭔가 채팅창에서 보여주는 반응이 뜨거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뜨거운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기 형님들. 아 네네. 네 철구님. 예. 약간 뜨겁고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에 또 묻힌 콘크리트 이후 봉준이 팬 여러분들도 좀 약간 가끔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딱 두 명 안 되더라고요. 누구요? 남순 K. 자, 그래서 저는 자, 예. 자 이것도 제가 여기까지만 이거, 하겠습니다. 여기 변론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예. 이게 도대체 그 철구 형 팬, 제 팬이 좋아한다는 거 어디서 정보를 얻는 겁니까? 예?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는 겁니까? 어디서 정보를? 잠시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이분 친구가 예. 애초에 봉키 슬레이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는 거냐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M 달고 본인 팬님 때하고 별풍선 100개 사주면 아 내가 어제 봉키 드립 잘했구나. 아니 어디서... 아 형들 재밌었구나. 자 제가 감히 추측한 건데 인방겔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인방겔에서 K 남순을 깠을 때 어떤 글이 올라왔습니까? K 남순을 깠을 네. 때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여쭤봅시다. 이렇게 혼내세요.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예, 겁니다. 예, 예. 예.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이 사람은 인방겔에서 찬양을 받으면은 예. 팬비아를 보면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좀 약간 이 사람을 깠을 때 별로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깝니다.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을 깠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다. 예. 그거를 인방겔에서 다 정보를 얻어서 좋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 말이 뭐냐면 예. 보성이가 저를 깠을 때 서버 드립 쪽 썩 벤저스 했을 때 다 개념 글로 올라갔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판사로서 증거 자료 요청합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매니저분들은 연보성 씨의 본폰을 가져와 주십시오. 본폰까지? 본폰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성 씨 예. 하루에 인방겔에 상주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많이 봅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보성 씨 폰이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갤럭시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으로 봤을 때 예. 인방겔이 8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아, 스마트 파일이 15%. 예, 맞아요. 아무래도 갤주이고 예. 갤러로서 보기에 그냥 유쾌하고 즐겁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또 심한 팬비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간질 글이 올라가게 된다면 약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연보성 씨. 연보성 씨는 같은 편 맞아요? 아니 조금은 아, 아니 조금은 예, 예. 자제를 아,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성 씨 예. 가해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 방송을 하면서 타 BJ가 예. 나나 나의 팬들을 비하해서 속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전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없군요. 저는 예. 뭐 사람들이 저를 똥보성. 예. 전 좀 제일 좋아하는 게 요즘에 현족보성. 예. 그다음에 뭐 똥키 슬레이어. 뭐 이런 거. 제 팬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솔직히 좀
유쾌하게 안 받으신 분들 솔직히 사실 있긴 한데 예. 근데 대부분은 키키키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해갖고 저도 그냥 유쾌하게 넘어가려는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 본인 팬들도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합니까? 예. 좋아합니다. 약간 근데 좀 약간 노예 마인드인데요 이건 약간 아, 아 네. 좋아한다고요? 예, 근데 저는 예. 저는 이런 게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예. 예를 들어서 똥퀴라고 계속 부르고 뭐 똥 예. 묻는다 연보성 묻는다 똥보성 묻는다 예. 그게 본인 팬들이랑 본인한테 즐거울 수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역캠이랑 합방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예. 우결가를 잡고 싶은데 그 상대방 팬들도 유쾌하게 볼까요? 똥 묻는다 똥보성 묻는다 이걸? 응지 좋아하던데? 아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아니, 하지만 저는... 그게 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니, 아, 요즘 또 그래요? 예. 아니 탐방 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예. 저는 이제 보성 씨 방송을 좀 많이 보는데 예. 탐방 갈 때마다 이제 와가지고 다른 방 이제 그 탐방 가는데 예. 거기에다가 뭐 똥 왔다 아. 어 뭐 똥 묻는다 도망가라 이런 거는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하 차석 강남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게 제일 좋게 같아. 똥 묻는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데.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팬분들이 와가지고 뭐 똥 묻는다 이런 거는 좀 기분 안 나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는데 좀 기분 아, 나빠 보였는데요. 나쁩니다. 맞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예. 이 사람이 지금 주 컨텐츠가 도방인데 도방할 때마다 썩순이들 나가 썩어 나가라 썩어버렸네 방이 썩었네 어 뭐야 써, 아. 환기가 안 되네 썩어버렸다 방이 아, 이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변호사 혹시 부캐로 채팅 친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아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 예 나쁠 것 같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근본 예. 그 똥보성도 사실 유래가 생긴 게 똥내나게 생겼다 그래서 아 똥보성이에요. 아까 아니야 철근 똥 때문에 생긴 거야 이 양반아. 그런가요? 무슨 원래 똥내가 나 좀 말씀 얼굴 얼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굴 빼고 똥 아닙니다. 똥내나게 아, 생겨서 잘 받아서 똥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똥내라고 한 똥보성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사람한테 뭐 똥내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들이 또 있어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실제로 연보성 씨의 어떤 타비제의 발언 유쾌하게 했다고 하지만 유쾌하게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해서 증거 자료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피해자들 영상 제출해 주시죠. 잠깐만요. 자 보성이가 이때까지 사람들한테 좀 잘못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잠깐만요. 지금 피해자들만 10명이 넘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피해자들만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들도 다 어? 영상을, 아! 영상을 찍어주기 싫다 그랬어요. 인연이... 왜냐면 똥 묻을까봐. 전에 연보성 님이랑 합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연보성 님께서 누군지 비밀입니다. 아무도 아,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모르겠죠? 예, 예, 예. 아무도 모르겠죠? 확실하게 신변보호. 예, 신변보호 예, 예. 확실하게 됐습니다. 채팅창을 제 핸드폰으로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아는 지인분께서 카톡이 온 걸 알림을 보고 남자친구 프레임을 씌우시더라고요. 뭐 그때 잠깐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지나갔겠거니 했는데 아직도 사석에서도 계속 그 정치를 하시더라고요. 미래는 남자친구 안 사귀냐 이런 질문에 나한테 물어본 건데 왜 본인이 대답하신지 모르겠지만 유보성님께서 얘는 무조건 남자친구 있어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정말 생기라던 남자친구도 그분 때문에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요. 정지해 시켜주십시오. 네, 김현 네. 재판장님. 예. 뭐 약간 이런 게 타비제이 만약 비하로 친다면 예. 이 새끼는 사형입니다. 이 새끼는 수빈이 유튜브 박제까지 했어. 알죠? 울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예, 예.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인정합니까? 예. 아, 인정합니다. 이거는. 예, 인정합니다. 예. 없다, 노잼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뭐 몇 캠이 뭐 그렇게 웃겨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인 방송이나 잘 신경 쓰시지 왜 자꾸 제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야, 하시는지 팬인데? 그래? 그러게 저희 대표님도 아니시고 그냥 좀 전화고대 하는 목적이 다른 건데 제가 원래 하려던 방송도 자꾸만 막 주눅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일단 피해자 영상 하나하나씩마다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와, 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얘기하는 건데 사석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방송 존노잼이라고 접으래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아, 방송이 켜져 있지 않아요? 자. 아니 방송이 켜져 있지가 않은데 방송 존노잼이라고 접으래요. 다른 BJ들 앞에서 역캠이 주눅들게 합니다. 자, 야 방송 꺼줘. 나라님도 역캠. 자 말씀드릴게요. 연보성은 군대 갔다 오기 전의 연보성과 네, 군대 갔다 오고 나서의 연보성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최근 걸 가지고 와야지 예전에 같이 그 최근입니다. 방모
넘어가시죠. 연보성 씨. 예. 방송 꺼지면 나라님도 욕한다 그랬는데 그럼 최근에 욕한 나라님은 누가 계시나요? 아, 이 새끼 말할 새끼입니다.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이 새끼 안 돼. 아, 모르는 거야. 이 새끼 말할 새끼입니다. 예, 이 새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공통된 생각.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세요.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지 마. 하지 마. 자, 피해자 2번.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 먹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보성이 오빠한테 별로 섭섭한 건 없는데 굳이 또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팬들이랑 BJ들이 몇 개로 팬가입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BJ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보성이 오빠가 팬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팬가입이 안 돼 있지? 하고 찾아봤는데 뽀딩이라는 아이디로 한 개로 팬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안 지가 3년이나 됐는데 좀 그게 서운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막 신민아 닮았다 그러고 막 엄청 예쁘다고 막 홍시무품 역행 중에 막 1등이라 그러고 막 그래놓고는 지금은 막 욕심복 막 가득하다고 자꾸 방송에서 그러시는데 그것도 너무 섭섭해요. 거울 좀 보세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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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마디를 하자면, 예. 또 이것도 사석입니다. 아, 아. 보더니 욕심보가 그득그득하대요. 야망한 년이래요. 방송을 접으래요. 그니까 이 미친년이, 아니 이 새끼가 방송 접으라고 한 새끼가 몇 명입니까 도대체? 여보성. 아니 여기를 보더니 욕심보가 다 가득가득하대요. 그득그득하대요. 연보성 씨, 예, 예, 예. 그 사석에서 이렇게 BJ들에게 하는 말에 그 저희가 뭔가요?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도 예, 예. 될까요? 다 박광호 최군한테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다. 이 자리에 없는 예, 사람을 예, 얘기하면 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제가 정말 참고 있었는데 예, 예. 그분이랑 어울리다 보면은 예, 죄송합니다. 그분의 드립, 그분의 색을 담게 됩니다. 이 드립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제가 국선 변호사라서 예, 예. 변호하기 참 힘듭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최군 형이 뭐 그런 말을 하나요, 재판장이? 네, 말씀하시죠. 그냥 제 기억으로는 또 술 많이 먹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냥 역캠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 자, 최군과 누구 이쁘니? 야, 누구 요즘 걔 괜찮다느니? 예. 최군과 박모 씨가 이렇게 사석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또 이렇게 BJ 의학 죽이기 하나 또 있습니다. 음담패설을 아니 자 음담패설을 맞습니다. 신동엽 뛰어넘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재판장님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예. 재판을 예. 할 그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본 재판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예. 예 좋습니다. 연보성 씨 그러면 어떤 그 사적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냥 한 말들이군요. 저는 이제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약간 드립친 걸 예. 약간 저렇게 생각할 줄은 좀 몰랐네요. 근데 저분들도 맨날 저한테 드립칩니다. 어떤 오빠 얼굴 봐. 오빠 얼굴 진짜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그런 약간 장난 주고받으면서 근데 그건 본인이 먼저 까니까 네. 그 사람을 잠시만요. 받아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 드립이 아니고 정보 전달 아닌가요? 아니 너 연보성 씨.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피해자 영상이 하나 더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또 우리한테 팬가입 안 한 것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우리를 그렇게 방송에서 많이 부르고 같이 방송을 해 놓고 팬가입도 하나도 안 했다. 이거는 좀 자 반대로 오리 님은 연보성 씨한테 좀 팬가입을 했나요? 별풍선. 아 예. 저 친구는 저 군대 갈 때도 쐈고. 아. 예. 근데 이런 도와줬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지켜보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박광호식 운영이에요. 자자아저까지가 변호사님 좀 약간 그분한테 예.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쌓인 거라기보다는 예예예 예, 예. 어, 예, 많이 예. 닮았어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 다음 피해자 영상 한번 하고 또또 예. 있어요? 또 예. 있습니다. 누군지 비밀입니다. 누군지 비밀입니다. 확실한 건 좀 못생겼네요. 신병 확실해 됩니다. 근데 눈이 있는 거 맞나요? 눈 있습니다. 예. 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피해자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민감 널어지 새끼. 뱀 아닙니까? 굉장히 예전에 비하를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돌을 지나치는 팬비하까지 다 당했었습니다. 저 버러지 같은 새끼는 제가 봤을 때는 인만길의 노예입니다. 인만길에서 나오는 글로들만 이제 BJ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BJ를 까고 그러는 새끼입니다. 제가 봤을 땐 저 새끼 정말 안 되는 새끼예요. 하지만 이번에 좀 약간 그 입에도 담지 못할 썩순이라는
그거는 워딩이 너무 정확하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J가 잘 해야지 팬들도 욕을 안 먹지. 그렇지.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변호사님. 잠시만요. 그럼 씨가 본캐릭터 잠시만요. 아니요. 김봉주 씨가 아닙니다. 아, 예. 저 아닌데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모자이크 신 분이 저한테 자꾸 인방계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저분이 가장 많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정보 전달이 저한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 근데, 봉주님? 아, 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저 사람이 좀 약간 연보성의 방송을 좀 그리워했나 봐요. 네, 아, 네. 예. 아 이제 연보성 씨가 군대 갔을 때 좀 예. 그렇게 했나 보면. 아무튼 전 뭐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예,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좋습니다. 자 연보성 측 변호인 뭐 네 어찌 보면 사실 예. 가장 최대 피해자는 이 변호사분이에요.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아 그쵸. 예, 인정합니다. 근데 이번에 몇 번 그거 한 거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속이 좁아요. 자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큰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제일 큰 피해자인데 제가 항상 카톡을 받아왔습니다. 새벽마다. 네. 맨날 봉키 쳐내라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봉준아 이거 다 장난이야. 진짜로 알지 봉준아? 우리 친한 거 알지? 이렇게 하고 다음날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봉준아 여러분들 다 카톡 했어요. 다 친해서 하는 방방바예요 여러분들. 방패입니다. 네? 방패 그거. 아 여러분들 아 진짜 좀 아 자 다 드립 이거를 네 10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막지 않는다? 그럼 이 새끼 10개월 동안 썩순이 등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변호사로 온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사과 카톡 왔을 때도 제가 씹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쪽 자료만 공개하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쪽 자료도 있습니다. 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연보성 씨 측의 반박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연보성 왜 하게 됐는지. 아, 팬비아를 왜 하게 됐는지. 예. 뭐야, 영어야? 영어. 골든바 사장님이시죠? 자, 예, 안녕하세요. 좀 많이 힘들었네. 이영호입니다. 예. 이번에 또 보성형이랑 K형 합방한다는 얘기 듣고 보성형에 대해서 한마디를 또 남겨달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혼자 찍다 보니까 이렇게 또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보성형 같은 경우에는 저랑 사실 너무 오랫동안 알았고 방송에서 저는 원래 재밌는 건 알았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또 너무 재미있게 해줘서 좋은데 항상 보성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송은 방송으로 끝낸다 이런 말을 항상 하고 워낙 성향 자체가 원래는 안 그런데 방송에서 좀 더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보성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방바 그 유명한 방방바를 보성형한테는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평소에는 되게 여리고 하거든요. 순수하고 예 그래서 좀 좋겠고 저는 이제 K형 중기형이랑도 굉장히 저는 친한 사이고 보성형이랑 너무 친한 사이라서 두 분이 굉장히 사이좋게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피해자 영상이라는데 왜 자기 실드 영상을 가지고 왔지? 자, 하지만 변호사로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 피셜 어떻습니까? 그쵸. 연보성 평소 말투 어떻습니까? 얼마나 본인을 또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면은 저 보성이는요 보성이는 여러분들 좀 역겹긴 하지만 아, 그죠. 그리고 또 남들 얘기할 때 항상 철구한테 철구님 철구님 항상 뒤에 님자를 붙입니다. 이거 자체가 인간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방판이 왔기 때문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디스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이죠. 그럼요. 빌드업이라고 하죠. 네. 예. 아 좋습니다. 아 그건 너무 좋아요. 뭐 사적인 자리에서도 굉장히 뭐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거 알겠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이게 지금 판사님 백사또가 누굽니까? 왜 자꾸 이렇게 박명수! 박명수! 박명수가 지금 방송 보고 싶대요! 아 웨이터잖아 지금! 진짜 박명수 씨예요! 혼나가지마! 진짜로 박명수 씨예요! 방송이야? 네! 방송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냐고 알려달래요 자꾸! 형 K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예예 들어가시죠. 쓸데없는 얘기니까 예예 예. 자 그래서 얘기 계속 이어가시죠. 네. 그럼 어쨌든 뭐 보성이 최측은 말로는 뭐 그냥 방방바 평소에 안 그렇다 요 말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아까 김봉준 씨 주장으로는 또 평소에도 그런다 탑의를 많이 깐다. 아이 근데 외적으로 카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봉준 너 이렇게
너 장례식 생각 못해? 너 결혼식 너 주문해 주문해 있을 때 너 게이머들에서 이, 지금 킹봉준 아니고 진짜 왁구대장 봉준 진짜 철근 은총받기 진짜 오따리 시절에 아무도 정말 손 안 잡아줄 때 어 봉준이야 봉준아 같이 와서 밥 먹어 오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봉준아 아 이런 건 너무 고마워요 사적인 자리에서 아.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건 고맙습니다 근데 네. 왜 네. 네. 방송에서만 오면 네. 저만 까면 되지 팬들 왜 까냐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땐 싫었어! 나는 싫어. 솔직히 말할게. 그땐 지금은 좋아. 그땐 싫었으니까 알았어. 아,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때는 싫었고 300대를 추락하고 나서 다시 그 다리로 돌아갈까 봐 지금 꽉 잡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묻힌 콘크리트가 부러웠어. 아니, 그러면 많이 배웁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은 K는 그러면 지금 싫은 겁니까? 아, 어, 잠깐만요. 아니 왜냐면 그 논리라면 제가 싫었으니까 그런 네. 드립을 쳤는데 그럼 아. K는 지금 싫은 거예요? 싫어하지 않죠. 예.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또 인방이지 않습니까? 방방방. 코미디에는 어떤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희화가 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오.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맞죠. 지금 예능들 보세요. 재밌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예능에서 뭐 갑자기 뭐 저 그 팬 이렇게 나왔는데 아 그 아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네. 아 무슨 퀴 아니세요? 이럽니까? 이게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아니 뭐 깔 때 그래서 뭐 김구라 씨가 아니 들어보세요 김구라 씨가 그 게스트 나왔을 때 이 사람을까지 팬들한테 아니 뭐 그쪽은 뭐 퀴 아니에요? 이럽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다음 여자 또 보시죠. 아 이부터 대박입니다. 네. 네. 어 잠깐만 어, 안녕하세요 김태규입니다. 개그우먼 박미선님 아니세요? 아 왜 그러세요? 어, 예. 아 아치원 김태규야? 왜 그러세요? 보성이의 장점과 미담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보성이는 지금 보라비지로서 좀 잘 나가는데도 그렇지. 원래 사람이 연락을 안 하면 좀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보성이는 좀 연락도 잘하고 잘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보기 좋고 또 말하자면 애가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생겨가지고 좀 욕하기도 좋고 만나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게 보성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빌 클린턴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지 닮았네요. 저분이 하얘갖고 클린턴이 보성씨 예예예 반방 영상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주변 지인들의 인맥 자랑을 좀 하신 거 아니 인맥 자랑이 아니라 태경이 형이 처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장점과 단점을 뭐 말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반방 영상이라 해놓고서 무슨 장점과 단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반방 영상입니까? 아, 얘가, 반방... 얘가 준비했어! 나한테 그래! 아이씨. 예. 방방 영상은 준비할 게 없습니다. 자 우선 K씨 K씨가 이번 재판을 좀 신청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쵸. 콘텐츠를 유하게 하기 위해서 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네. 이 팬비하와 어떤 본인의 이간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 자료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번 시간만큼은 좀 웃음기를 빼고 어떻게 좀 공격을 당했고 어떤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댓글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예. 댓글들 좀 모았는데 보성이 팬들의 입장에서 뭐 보성이 시점에서 이런 것도 있고 뭐 일단 뭐 자 저거를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예. 어. 친한 사람이 비하당하면 지 혼자 오지랖 뿌리면서 팬이 비하당하니 유쾌하게 넘어가자는 게 말이냐. 요게 제가 또 썩순이, 썩어, 썩밴드스 이런 드립했을 때 제가 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냥 유쾌하게 넘어가자. 방방방 해야지. 근데 이게 또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또 이래가지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저거 네네 똑같은 빌드업입니다. 어떤 거죠? 저도 제 팬들한테 아 그냥 유쾌하게 넘어가자 하는데 씨발 계속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유쾌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철구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영향을 받은 BJ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철구도 약간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분 제 팬들을 욕해도 저는 욕하지 마세요. 외질은 욕해도 저는 욕하지 마세요. 자기가 욕먹는 건 싫지만 팬들이 욕먹는 거는 아 니들 좀 괜찮지? 이런 겁니다. 아, 철구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스승이에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자료 읽어주시죠. 이 새끼는 지 팬들을 안티로 만들게 하는 스타일이네. 이거는 보성이 팬이 아 예 보성이 팬이 했던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댓글은 잠시만요.
팬들이 장난감입니까 형님? 남의 팬 비하해서 스토리텔링이라니 둘 다 엮일 일 오직이 없나봐요. 내일 또 유쾌한 척 썩드립 들어야 되는 부분? 어 정말 싫어하시는 거 같네요. 예, 아 있습니다. 어, 저도 쪽지 많이 받았고 예 맞습니다. 그럼 좀 쌍시옷이 좀 약간 좀 너무 천박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좀 어감이 좀 석순이나 하면 석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보성 예, 돌석자. 연보성 씨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탑 팬들을 어떻게 비하하다 보면 예. 그 해당 BJ도 있지만 해당 BJ의 팬덤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쪽지래들지 예. 뭐 인방계 예. 뭐 많은 걸로 좀 이렇게 공격 아닌 불만을 좀 제시할 텐 제안할 텐데 그때마다 저, 솔직히 예,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예, 예. 사례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어 누구한테요? 사례 협박이요? 예. 제 팬들한테요? 예? 그럼 증거 영상, 증거 자료를 보여주세요. 아 이간질이었나봐요. 누가 새끼! 구라치지 마! 감사! 이게 망상증에 있어요. 내 팬들이 살짝 프레임 아니 망상증에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발언은 저희 좀 아 이간, 이거 아 워낙 또 이간질이었나봐요. 확인 안 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있나요? 자 자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네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제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인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의 발언 한마디 때문에 왜 굳이 가만히 있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도 있지도 않은데 왜 굳이 언급을 해가지고 팬끼리 이렇게 분열을 만드냐 아.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도 뭐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그러면 또 제 안티들은 제 팬들을 뭐 살해 협박범으로 아. 만듭니다. 전체 프레임을 씌우죠. 아. 살해자 프레임을 씌운다니까. 살해자 프레임이요. 자 좋습니다. 예. 재판의 가져서 판결의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인 K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반대로 본인은 탑 팬들을 비하했거나 탑 BJ를 좀 비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있습니다. 어, 이분은 비하가 잠깐만요. 아니라 잠깐만요. 한 BJ의 아버님의 패드립까지 하십니다. 저랑 근본적으로 급이 틀려요. 이 사람 사형이라고 하면 나는 10년형이야. 예. 본인은 셀프 패드립 하지 않았습니까? 패드립 쪽으로는 본인도 얘기할 거 없잖아요. 저 근데 진짜 아빠가 없어요. 아, 이혼하셨고 예. 아, 예, 예. 아빠 예,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예. 박혁곳에도 아니고 아래서 나오셨어요? 본 키형들 족밥이에요? 라고 한 영상들 다 보셨죠? 어? 다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 본 키형들 족밥이에요 라고 비한 것만 편집해가지고 개념글 올려왔어요. 저는 본 키형들 족밥이에요 그러고 두드러만 맞지만 말아요. 근데 그 BJ분이 아, 근데 잠깐만요. 누구셨죠?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근데 아 한마디만 어, 예, 본진님 하세요. 네네. 아니 그냥 이 새끼 그냥 지가 처맞고 있으면 그냥 처맞으면 되지 왜 갑자기 내 팬들을 못 아니 진짜 아, 저도 아, 그렇게 다니면 아니 저 칭찬 엄청 많이 해요. 저 남상열 한번 깔려고 남상열 하루에 10번 칭찬해. 그 남상열 드립 치려고 아 똑같은 빌드업이에요. 자기도 근데, 그랬네. 아니, 게이지를 채우는 칭찬 게이지 채운다 예, 예. 채웠다 어, 그러면 그때 남상열 한번 던지고 예, 예. 한 번 남상렬을 까기 위해 10번을 칭찬했다. 그럼 KC를 한 번 까기 위해서 10번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만만한 거지, 개새끼야. 아, 칭찬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아, 좋은 형이다. 좋은 형이고 잘 챙겨준다. 난 했죠. 혹시 칭찬할 게 없나요? 아니, 있습니다. 예, 칭찬해 보시죠. 칭찬해 보세요. 사석에선 칭찬할 게 정말 많아요. 예. 방송적으로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뭐 그 형 도망 잘해요. 그 형 잘 쳐먹어요. 뭐 이런 거 할 수 없죠. 사석 칭찬을 엄청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예. 드리겠고요. 예. 좋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상을 봤었어요. 봉키 형도 형도 족밥이야? 이런데 약간 좀 재수가 없긴 했어요. 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본인이 무슨 뭐 행공대장도 아니고 왜 갑자기 조직원들 모아가지고 야 가서 야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 무슨 세자야? 니가 뭔데? 니가 그 당시에 친한 건 알겠어. 니가 뭔데 거기다 백형들 형들 족밥이야? 왜 니가 가오가 상을 해가지고 왜 니가 봉준이 봉박이들 등에 업고 왜 그래? 아 나 얼굴 좀 닮았는데? 나도 봉투야 씨발! 얼굴 좀 닮았어! 봉투야 씨발! 키 큰 세자야 키 큰 세자! 아니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아니 그날 본인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본인 아까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아까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인으로도 가. 아니 진짜 맞아요, 걱정이 돼. 맞아요. 아니 진짜 걱정이 되고 이러면 네네. 최근 형처럼 카톡 해가지고 봉준아 지금 가도 되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뒤에서 챙겨 둔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뭐 말 안 하겠습니까 방송에서. 그렇죠. 아 형. 자 지금 너무 우리 고소인 K씨한테 좀 몰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자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K씨, 자 오늘의 재판 아까 준비한 자료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어제 뭐 준비한 영상이나 것 같은데요? 다 끝났나요? 저요? 예. 저 지금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면 예. 봉빡이 형들이 다 제 방에 찾아왔던 거거든요. 네. 몇 촛불 예. 와가지고 뭐 이 봉준이 살려내라 그러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 우선 K씨 네. 다른 자료가 없다면 물이라도 혹시 줄 수 있나요? 물 아까 물 좀 저희가 물 좀 줘. 아 나 살다 살다 이거를 겁내 난다. 야 야 루토다 더 심해 씨발. 아니 오인 이름 야 오인 이름 뭐야? 아니야 심지어째 앞에 물 따로 있잖아. 그 더 짜증 난 게 뭔지 알아? 뭐야? 이거 물이 그냥 물이 아니야. 뭐 담가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필진. 물이야. 약물, 약물인데 필진, 필진. 봉준이만 줬어. 아니 저는 다 같이 드시고 우리는 개새끼야. 우리도 챙겨줘. 알겠습니다. 챙겨드릴게요. 네, 물 좀 주세요. 네. 물 좀 희망아마 개새끼야. 이 X같은 새끼야. 아니 잠시만요. 네. 저희가 뭐야 뭐가 사모님 다시 이래? 저희가 오늘 뭐 케이크 깔려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결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예, 예. 이게 팬비아가 이게 방방바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는 좀 약간 무적방패를 펼치고 있는 게 네네. 팬비아 해도 돼. 나는 해도 된다. 근데 네.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아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봉준이가 봉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유쾌함과 얼마 전에 그 비글즈 오디션 때 오셔가지고 그 여비제이 분께서 봉키 쳐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난리났었잖아요. 난리났었죠. 그 사건 때문에 얘가 또 나댔었고 사실 그게 문제가 맞는데 그 사건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팬 BJ와 BJ와 그런 사이와 이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봉준이와 저 뭐 장난으로 이렇게 해도 정말 우린 친하고 방송도 많이 했고 약간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K형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친하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친한데 방송 쪽으로 엮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성이의 방송을 예전에 뭐 너희 집에 가서 한번 하고 뭐 방송을 같이 아니요 그날 이후에요. 사실 K 집에서 네. 연보성 집단 린치한 사건. 그게 뭡니까? 예, 있습니다. 서조츠 그 일행들하고 연보성. 서조츠 일행이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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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인이 있었습니다. 왜요? K3 그 저 팝이 축하 파티 했을 때. 예. 그때 보성이가 남자 게스트로 왔었죠. 네. 그리고 여자 BJ들 우르르 왔었고. 근데 그 여자 BJ들이 또 이렇게 또 인방 감성으로 드립치는 걸 이해 못하고 좀 네. 인상을 쓰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 사건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 그럼 확실히 연보성 씨와 K 씨, 이제 연보성 씨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 씨랑 친한 거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네,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K씨, 합니다. 네네. 연보성 씨와 친하다고 생각합니까? 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보성 씨는 친한 사람한테만 드립을 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예전에 그 비글즈 오디션 당시 저랑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귀신을 보지 않으니까 군대에 갈 거다 뭐 이런 드립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일면식이 없어. 그때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때 이쪽 드립은 저도 충분히 친한 저도 잘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치는 드립인데 그 귀신 드립은 네. 예. 그때 그냥 어렸었군요. 무릎 꿇으면 돼요. 아니. 그때는 정말 저도 철도 없고 잘 모르던 시절에 최군 형님이 이제 또 문자까지 와서 제가 딱 했는데 그런 얘기로 더 가깝게 지내게 아니 근데 계기죠. 예. 가까워지려면 꼭 팬비아를 해야지. 아니. 도대체 당신의 머릿속은 예. 뭐길래 이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씨발 팬비아하고 친해져야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친해지고 싶은 잠시만 봉준 한 말만 해도 돼? 봉키 이후 우리 더 친해졌잖아. 너 원래 나랑 술 안 먹었잖아. 너 그날 이후 술 먹더라 나. 좋습니다. 자 케이 씨, 저희가 뭐 준비한 자료가 지금 재판부에 나올 건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성이가 자꾸 서거 드립을 치고 서벤져스 예. 뭐 이런 드립을 치면서 맨날 방패를 세우는 게 요 사건입니다. 이 금기된 영상을. 요 사건이 뭐냐면 보성이가 많이 취했었습니다. 보성이가 설명해드리면 보성이가 많이 취했었는데 뭐
BJ들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질문을 던져요. 예, 네. 자, 최군님한테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코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친구. 예. 자, 봉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동생. 어떻게 하셨죠, 그때? 자, 코트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빙의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코트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좆돼지 새끼? 자, 최군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이거를 아니 근데 불편해하니까 그런 거지. 아 그 시절에도 너무 제가 이제 너무 어렸고 철이 없고 안돼 술에 너무 많이 취했고 진짜 저도 후회 많이 합니다. 이거 연보성 잘못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예. 저는 연보성이랑 방송할 때 뭐 모르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뛰게끔 엄청 제가 옆에서 좀 약간 중재를 잘해주는데 억제입니다. 예. 이 새끼가 옆에서 킬패스 뿌리는데 그러니까 아 제가 솔직히 텐션이 술 먹으면 너무 높아져요. 근데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쉬라고 주도만 그냥 골키퍼랑 1대1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야. 예. 아니 그래서 아니 보세요. 아니 레알로 치면은 야 이 씨발 그럼 아 예예예. 예. 네. 아니 모드리치가 벤제마한테 이렇게 줬어요. 근데 1대1 상황입니다. 그건 네네. 벤제마가 넣어야죠. 넣어야죠. 아니, 예. 근데 넣으라고 40명을 어시스트를 줘. 그러면 이 사람은 방송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넣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아니, 제가... 절대 결정력이 40 어시스트 40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성이가 조금 더 취했다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채팅창에서 너무 다들 유쾌하게 크크크가 네. 올라왔었어요. 아, 예, 맞아. 뭐 보성이도 채팅창을 보고 있었고 저도 채팅창을 보고 근데, 있었고. 맞아.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몇몇 네, 또 그쵸. 아닌 분들이 이제 하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니, 영상까지 준비하려 했는데 그 영상 틀면 나 매장 나가. 사진으로만 하겠습니다. 그 영상 절대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 번호만 준비했고. 아, 예, 영상이 없군요. 예.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판도라 상자를 이제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아, 그죠. 상자 없이 하는 거. 상자 없이 해요. 노상자? 예, 그냥 가만히 앞에다 소주 하나 놔두고 안주 몇 개 놔두면 알아서 이렇게 하던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예. 예. 아, 근데 연보성 씨, 네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 때는 진짜 술이 취해서 저런 건가요? 아, 저 때는 이제 방송이 너무 잘 됐고, 네. 저 때 사실 지금 와서 말하면 거만했어요. 아, 거만해서 좀 술 먹으면서 드림 욕심도 있고 약간 해갖고 많이 좀 정도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예, 저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거요? 봉쪽 존노잼이야. 이거는 예. 그때 정말 했던 이거... 제 많은 발언 중에 가장 예 실수한 발언이라고 봉, 생각을 합니다. 존노잼이다. 예, 그때. 예. 아 근데 뭐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예, 뭐 재미는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은 탑, 아닙니다. 예. 탑이 디스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트 형이 저를 디스해요. 네. 이 형이 나를 디스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넘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 넘겨요. 왜냐면 재미 기준은 그거기 때문에 예. 제가 아 씨발 나 재밌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재미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근데 저는 저녁 후에 정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건데요? 묻힌 콘크리트에서요. 이게 정말 재미구나. 아, 이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철국 암스트브 어떤 누가 켜도 시청자 수가 빠지지 아,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채팅한 잘못 깨달았습니다. 예. 철구 형이랑 윈인 드립은 도대체 왜 한 겁니까? 아 그거는 지금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윈인 드립 그거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 때 했던 건 철구 나랑 윈인이야 했던 게 예, 예,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요. 게스트 나가면 게스트분이 제 방송 와주면 전 그분 도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뭐 도와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심리에 말했는데 그를 건드렸으면 안 됐지. 예,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 점은 예, 그를 제가 사실 인방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를 건드리니까 아 그러면 추기형들이 대노하셨어요. 좀 약간 피해자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했던 드립 중에서 아 이거는 좀 약간 진짜 실수한 것 같다 주워 담고 싶다 그거 있나요 혹시 하나 있습니다. 아, 솔직히 예, 예. 말할게요. 그만 닦아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그만님 죄송합니다. 뭐 사건 있었을 텐데 예예예예 그건 좀 죄송합니다. 와, 제가 아니, 설명을 사과했어요. 화해하고 방송도 내 방송도 나와줬어요. 예예예예. 예. 아 그걸 좀 주워 담고 싶다. 예 그거 좀 너무 예. 아 닦아리 예예 닦아리였어요?
제가요? 아니, 그만한 시간대 에바 표현을 금화가 금화한테 아윤이 따까리다 이런 드립을 쳤었어요. 그거를 실수를 한다 막 이 말이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때 4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 40명 중에 한 명이고 이때 제가 어시스트를 한 저도 진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연보성 씨는 그 군 전역 이후에 확실히 방송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할 생각이 있으시고요. 탑팬 비하, 타 BJ 비하 말씀. 뭐 전체적으로 이런 방송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저 때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전 많이 변했고 이제 저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냐면은 저도 소신발언인데. 예. 어디 감성 재미없다. 예, 재미없다. 그게 또 프레임이. 예, 그때는 때문에. 어렵고. 아, 왜냐면 잠시만요. 먹성이 재미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 당신도 하지 않습니까? 아, 전 재미없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판도라 상자 때문에. 아, 판도라 상자. 뭔 개소리야!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석에서. 먹성이 재미없어! 아, 사석에서 연보성을 봤대. 복귀하고 네. 한창 이럴 때야. 막, 성자입자도 막 3만 명. 연보성 사석에서 재미없던데? 이 씨발, 내가 사석에서 더 웃겨야 돼? 아니, 나 존나 어이없어. 지금 생각해도. 저는 한 마디.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나 아니, 군대에서 부들부들 됐어요. 아, 군대에서 보고 있었고. 예, 아, 근데. 예. 나랑 직후. 그 누구야? 최근 진짜 재밌었거든. 전 자기였다 뭐 연보성 사석에서 재미없다는. 그 자리 이제 그때 이제 부평이었을 거야. 예, 아마. 맞아요. 예. 그 철구피 씨랑 바로 앞에. 예, 맞아요. 갔는데. 그냥 뒤진 텐션으로 그러고 있더라고. 난 지금 그냥 군인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술 많이 먹었을 때라서. DJ인가? 싶었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연보 저는 제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재밌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예.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 예. 그리고 성지호 특집 때 어땠습니까? 느닷없이 영정당한 저를 갑자기 불러다가 그 옆에 누구누구 있었죠? 뭐 박종덕 씨 있었고, 박종덕 씨 있었고 또 이렇게 다른 그 성명준 씨 있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욕짓거리를 해요. 야 코트 개새끼야! 이렇게 욕을 해요. 니가 뭔데? 니 뭔데?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첫인상이 연보성에 대해서 진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염콧물이라고 그 영상 아시죠? 네, 알죠. 죄송해요, 제가. 하고 코 푸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영상 보다 더러워 죽겠다. 저는 그때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요거 다음입니다. 예. 술 처먹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네, 보도록 하죠. 네. 아, 그럼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성지구 합창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재평가 받아야 될 콘텐츠고 한번. 성지구 특집을 다시 한번 합시다.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만 성지구. 3명 있나요? 성지고가 많은 BJ들을 걸출한 BJ들을 좀 배출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성지고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예. 예. 자 케이 씨 다음 뭐 준비된 자료 있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성이가 이렇게 타 BJ 디스나 타 BJ 뭐 팬들에 대해서 디스를 많이 하니까 연보성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합방을 할 때 왜냐면 보성이 팬들도 지금 술먹방 이틀 전 술먹방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타비지 디스를 웃기냐 거기 있는 사람들 표정 못 봤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보성 특별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채팅창 안 봐도 뻔합니다. 네가 뭔데? 올라오고 맞아요. 예, 올라오고 네가 뭔데 특별법을 제정합니까? 예,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탑팬 비하는 솔직히 말해서 보성이 형한테도 이득 될 게 별로 없는 건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이 비하하는 거는 솔직히 방방바 되는 건 사람들끼리는 뭐 비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 팬분들께서도 이렇게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비하는 조금 약간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저도 한마디 못하고 네. 싶은데 저도 디스를 많이 하지만 팬 비하나 안 해요. 팬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사람 좋아해가지고 방송 보고 아니 왜요? 아니에요. 똥퀴해줘? 아니에요. 똥퀴해줘? 아니에요. 야 예,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팬비하는 좀 안 하는 게 팬은 사실 잘못이 없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BJ 방송 들어가서 방송 봐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팬비하 없이 예. 앞으로 그냥 서거한테는 서거! 서거! 예. 썩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 여쭤볼게요. 예. 이제 썩순이라는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약간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아까 전에 뭐 좀 이렇게 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아 K형 팬분들 말씀드려요. 제가 방송용 아니면 찐텐용? 어 뭐 방송 일단 찐텐용부터 예. 아 뭐 캐순이죠. 방송용부터 일단 찐텐 방송용은 깨순이 아, 캐순이고 캐순이 예. 그 방송용으로 아 찐텐이 캐순이고 예. 방송용으로는요? 예. 썩준마. 자자 말리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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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요. 이거는 아유 드림이고 정말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석순이는 사과 드렸어요. 아직도 후회해요. 아 이제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 서버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하고 하니까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약속 드립니다. 캐순이 여러분들 진짜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 여기가 또 K 본진이잖아요. 본진에 와가지고 고발을 강력 고발을 하시는데 아니 저는 방금 말을 좀 잘못한 거예요. 예, 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아니야 개씨 안 해. 아니야 아,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 제가 저는 이거 드립이고 제가 너무 주제를 몰랐어요. 아니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사람인데 못 막을 때는 내가 옆에서 억제해 줄게. 수 없는 사람이야. 아, 예, 아, 네, 좋습니다. 자, 케이씨 뭐 따로 뭐 준비된 게 없나요? 그러면 네, 저희가 없습니다. 특별법 뭐 개정안을 좀 판결을 내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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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특별법은 서윤이로만 족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약 저희가 저기 2시간 정도 가까이 했나요, 지금? 지금 1시간 반 했습니다. 네, 1시간 반 넘게 저희가 재판을 한 결과 모은 상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문. 연보성 씨가 어쨌든 친한 사람 위주로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 5회 이상 합방한 BJ한테는 유쾌한 드립을 치는 걸로 하고요. 썩벤저스, 예. 뭐 김인호, 뭐 썩어 까진 가능하지만 그 팬덤을 이 아우르는 썩순이 이런 불입은 좀 자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썩순이 나도 모르게 썩준마가 나왔다면 아 저게 썩준마 그러니까 만약에 예, 나왔다면 안 좋게 된 얘기 하지 마세요! 최가 틀렸는데 만약에 나왔다면 네네. 방종 이내 1시간 내에 빠른 사과 카톡을 보내서 아, 예. 더 이상 일파만파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보성 특별법이었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예. 근데 생각보다 좀 약간 시간이 짧았어요. 예. 저는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짧았고. 아, 근데 보성 씨 전 또 하나 느꼈습니다. 네. 당신이랑 하는 방송 재밌네요. 아, 저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이 철구 군대 있는 동안 보성이 군대 있는 동안 좀 임박에 본인도 물든 거예요. 아, 예. 아니, 물든 게 아니라 아니 생각 좀 너무 웃기네. 아니, 왜냐면 아, 저한테 아, 근데 옛날에는 좀 아슬아슬했거든. 예. 근데 너는 좀 보니까 선을 지키는데 더 세네. 아, 그렇습니까? 어. 아, 근데 진짜 우리 캐슨이 K형 팬 여러분들은 또 방송도 같이 하고 싶고 이거 했는데 다행히 K형이 너무 유쾌하게 보성아 바로 방송 같이 한번 재밌게 하자 먼저 이렇게 선뜻 와줘서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맙고 보성이 보면 좀 애는 착하다 뭐 이런 아 근데 이제는 정말로 그 드립은 너무 제가 죄송하다 생각하고 썩어 드립은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도 안 미안해 근데 이제 안 할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안 해 저는 썩어 하겠습니다 앞에 방송할 때 할 거예요 예 썩어 같이 방송할 때만 할 거예요 썩어 예. 하고 그리고 예, 예, 제 팬들은 그냥 뭐 캣박이 요정도 아 예 캐순이 제 팬들 싫어하니까 예, 예, 예. 그건 정말 약속 드립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오늘 코트님과 연보성 씨는 첫 합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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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좀 안면을 튼 사이인데 네. 아 정말 그 순수잼이란 말이 연보성 보고 이제 처음에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정말 순수하게 재밌네요 예. 네 저는 코트 형님은 얼마 평소에도 리스펙트 하기 때문에 방금 장난이었고 조만간 또 같이 컨텐츠 해서 정말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아, 네. 예. 제가 마지막 판도라 상자를 마지막을 연보성이 하고 아, 그건 싫어. 아시죠? 예, 그건 근데, 싫어요. 근데 예, 그건 싫어요, 이제. 상자 예. 없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아니 그냥 예. 진짜 소주 한 병 놓고 해. 소주 한 병 놓고 해. 보세요, 얘기하면 누군지 다 가능합니다. 아, 예, 예. 누군지 다 가능하고. 아, 근데 이거 좀 네. 짧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밥이나 주세요. 아, 저는 사실 그 보성이한테 뭐 주고 싶은 것도 있고 선물도 있고 진짜로? 보성이랑 잠깐 둘이서 얘기를 그게 있구나 담배 한 대 일단 피고 예 담배 한 대 일단 피고 예 그냥 선물까지 준비했어 네, 보성이가 이렇게 또 너무 그 아이고 보성이가 또 너무 이렇게 재밌게 지금 보라 별로 볼 거 없으니까 먹방 준비하세요 잘 네가 배고픈 거잖아 이건 맞는데 돈이야? 일단 안대를 좀 써주세요. 네, 안대를 좀 써주고 빨리 써주세요, 빨리 써주세요. 네, 요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시청자분들 많은 그런 뭐 보라 방송에서 물론 철부가 유행시켰으니까 그 변화구들이 많죠. 변화구들이 많은데 그러면